그나저나 우리가 이제 뭐 물류 배송 이런 배송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네. 강원도 지역 뭐 여전히 영동 지역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네. 배송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설 작업이 보통 2, 3일인데 이제는 뭐 10일 이상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회복이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분들을 만나보시죠. 집안에 갇혀 있어도 온통 눈 세상에 마냥 신난 아이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죠. 도심을 점령해버린 눈은 한순간에 도심 기능을 마비시켜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눈과의 전쟁에서 시민을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강릉의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 이들이 펼치는 눈과의 사투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눈이 시작된 지난 6일부터 강릉시는 기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이른 새벽, 제설 작업 차량들이 고요함을 깨고 분주하게 출동을 서두릅니다. 날이 밝기 전 재빨리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서인데요. 쉴 새 없이 퍼붓는 눈에 치우고 또 치워도 돌아서면 다시 쌓이는 눈. 밤을 새다시피 제설 작업을 했지만 눈은 야속하게서 다시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각자 맡은 도로 구간을 쉴 새 없이 오가다가 제설 차량이 잠시 멈출 때가 있습니다.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들르는 곳, 제설 현장만큼이나 분주한 장비반인데요. 강릉시의 제설 장비 70대를 지휘하는 남동현 반장의 손길이 아주 분주합니다. 지금 여기 스틸 강판을 교체하는 작업 중인데요. 아. 이게 원래 이렇게 긴 거였는데 원래는 이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알았다. 근데 이렇게 작아진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럼 이만큼이 다른 거네? 그렇죠. 얼마 만에요? 하루 반 만에. 하루 반 만에요? 예, 하루 반. 날 달로 왔죠. 아, 날이 다 따라가지고. 예, 다 따라갔어요. 쉴 새 없이 눈을 치우니 무쇠 날이 하루 반 만에 20cm나 다를 정도. 수리가 끝나자마자 다시 출동합니다. 언덕길은 사고가 잦은 구간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이는데요. 때문에 세심한 작업이 필요한 곳이죠. 일일이 노면 상태와 구간 특성을 살펴서 꼼꼼한 작업을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아까 보니까 차가 다시 후진을 왔다가 뭘 계속 끌고 다니는 건데 지금 무슨 작업을 하신 거였어요? 예, 그 길이 잘 얼거나 응달진 곳은 잘 얼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두 번, 세 번씩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긁어주고 바닥이 얼지 않게 또 모래는 미끄러지지 않게 뿌려주는 겁니다. 지나갈 엄두도 나지 않았던 언덕길이 훤해졌습니다. 엄청난 양의 제설 작업을 하다 보면 어느새 모래가 바닥나기 일쑤. 하루에 서너 차례 모래를 실으러 가는데요. 염화 칼슘을 섞은 모래가 산처럼 쌓여 있지만 제설 차량이 몇 번 다녀가면 금세 동이 납니다. 이번 폭설로 강원도 내 뿌려진 염화 칼슘과 모래 등 제설 자재가 10만 톤이 넘었다고 하네요. 아무리 밀어내도 물러서지 않는 눈과 하루 종일 씨름하다 보면 몸은 녹초가 되지만 그래도 눈과의 사투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보람되고 뿌듯하고 좀 그러세요. 일은 힘들지만. 뭐 제가 눈 치운 길에
다른 차들이 사고 안 나고 이렇게 원활한 소통 보일 때 그때가 가장 뿌듯합니다. 숨가쁜 밤샘 작업에 도로가 제 모습을 찾았네요. 제설 작업은 현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행정 업무 직원들도 밤낮을 잊은 지 오래. 민원 대응과 제설 계획을 세우고 총괄하는 수뇌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 각 노선마다 교통량에 따라서 두 대 내지는 한 대 제설 차량을 배치해서 동서라인, 남북라인으로 해가지고 해당 노선을 1시간 반 내지는 2시간마다 계속 한 바퀴씩 돌면서 제설 시스템을 구축한 거고요. 제설 차량이 도로를 철통 수비하고 있는 사이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길은 삽으로 손수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 근무에 들어간 공무원들이 미리 배정받아 할당된 골목길과 인도의 눈을 치우고 있죠. 정말 고생 많으세요. 일단 첫째 주민들,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고생한다기보다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게 그럼으로 인해서 또 공무원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적극 더 동참하고 서로 배려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시는 뭐 좀 우리 제설에 달리는 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고생하시는. 진짜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자 화이팅! 조금 더 힘내십시오. 네, 눈이 그치겠죠? 예, 그칠 겁니다. 예, 하여튼 고생들 많으십니다. 예, 힘내시고 저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편 자기 집 앞도 아닌데 인도까지 나와서 열심히 눈을 치우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예? 아까부터 보니까 눈을 진짜 열심히 치우고 계시던데 힘드신데도 결국 계속 이렇게 눈 치시는 거는 또 왜? 아, 주민들이 위해서 도로가 좀 번하게 다니면 미끄러지지 않고 좋지 않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자기 집 앞에 하잖아요. 네. 지금 저쪽에 눈 안 오는 나라에서 막 눈이 막 오고 그러니까 그거 배우러 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아. TV에 보니까. 그렇게 제설 잘하는 예, 강릉이 최고죠. 언젠가부터 강릉엔 제설의 달인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누굴까요? 자, 그 강릉이 뭐 제설의 달인 하는데 정말 달인이라는 게 있는 건가요? 예, 제설의 달인이라는 특정인이 제설의 달인이 될 수는 없고요. 제설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그 맡은 바 임무와 역할을 다 했을 때 그리고 또 시민들도 같이 동참했을 때 그 모든 것이 결합해서 그게 제설인 달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8일 기준 강원도 내 폭설 현장에 투입된 2만 700여 대 중장비, 공무원과 시민, 자원봉사자, 군 장병들 총 44만여 명이 힘을 보탰습니다. 눈과의 전쟁에서 자신보다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 함께 힘을 모을 때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날이 앞당겨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두 파이팅입니다. 이건 뭐 제설이 아니라 완전히 눈과의 전쟁이에요.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고 일단 강원도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기상 관측일에 가장 많이 쌓이고 가장 길게 눈이 왔습니다. 네. 근데 각지에 그래도 도움의 손길이 많이 오고 있어요. 네, 저렇게 많은 분들이 또 현장에서 도와주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요. 20일까지는 또 눈이 온다는 소식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끝까지 또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 대비를 좀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상 예보도 끝까지 귀를 기울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지역발전소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헬로TV 사랑방 메뉴 이용해서 간편하게 보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티빙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요. 다시 한번 아픔을 가지신 분들에게 위로의 마음들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